오늘 이슈는 파충류 택배, 현대판 신분제, 핑크색 교도소입니다. 택배 왔습니다. 무슨 택배냐고요? 도마뱀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택배로 받는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온라인 야생동물 분양업체 10곳 중 4곳이 동물을 택배로 판매한다고 해요. 추운 겨울철에는 택배 포장이 위험할 수 있다면서도 주문은 그대로 받는 것도 있었고요. 요거를 안 뚫더라도 개체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파충류는 일단 신진대사가 느리고 안에 있는 산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버틸 수가 있는데, 동물보호법은 개, 고양이 등 6종류의 택배 배송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반려동물로 간주되지 않거나 멸종위기종이 아닌 동물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카멜레온이나 도마뱀 같은 작은 파충류들을 택배로 배송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박스에 안전하게 포장하는 방법이라면서 온라인에 공유되기도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택배 상자 안에서도 다칠 수 있고요. 스트레스로 폐사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생명인데도 반려동물에 속하지 못해서 택배 상자로 배달되는 동물들. 야생동물 택배 거래 금지 법안은 작년 말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더 많은 동물들이 건강하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 핑크색을 보며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기 온통 핑크핑크한 방이 있는데요. 어딜까요? 바로 흉악범들을 위한 스페셜룸. 따라! 스위스에서 흉악범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페피콘 교도소입니다. 난폭한 죄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교도소 쪽에 한 색깔 전문가가 핑크색 페인트를 발라보자 라고 제안한 건데요. 쿨 핑크 색상이 진정 효과가 있어서 죄수들의 공격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4개의 방이 쿨 핑크 톤으로 세단장됐고요. 여기에는 공격성이 심한 죄수가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조금 아리송해요. 교도소에서는 핑크 방으로 수감자들의 공격성이 감소했다라고 했지만 한 전직 수감자는 핑크 방에 갇히면 이틀 안에 미쳐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핑크색을 보고 있으면 피곤함이 밀려오는 데다가 며칠간 이어지면 분노가 폭발한다는 거죠. 결국 처벌방이라는 오명을 얻은 핑크방. 처벌방에 들어가기 싫어서라도 범죄를 덜 저지른다면 효과가 좀 있는 것도 같은데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24살의 청년 김용균 씨. 많은 대책이 쏟아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원청 사업장인 서부발전이 부서별 평가를 위해 만든 문서를 보면요. 산업재해로 사람이 숨졌을 때 발전사 직원은 1.5점, 하청 직원은 1점, 발전시설 건설 노동자는 0.2점을 감점합니다. 사람 목숨을 등급으로 구분한 것도 모자라서 하청업체 직원의 목숨값을 훨씬 낮게 책정 거예요. 다른 발전소는 더 노골적입니다. 본사 직원이 숨지면 12점을 깎지만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에는 4점만 깎는다고 돼 있었거든요. 발전사 측은 비판이 제기된 후 수정 계획을 밝혔지만 하청 직원의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감독부서에서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이분 일 다 끝나고 얼른 다 끝나고 나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최근엔 김 씨가 사망한 컨베이어 벨트는 사고 발생 전 이미 문제가 있었고 원청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라는 특조위의 발표도 나왔어요. 우리 아들 잘못을 몰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증거하고 명백하게 이제 밝혀진 거에 대해서 아 정말 누명을 벗었구나. 이건 구조적인 문제구나. 밝혀진 진실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린 어머니.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대책 언제쯤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뭐 저 없이도 잘 돌아가더만요. 그래도 자원이가 반갑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내일 만나요. 안녕.